저는 정말 500명, 1000명 앞에서 설교하는 날보다 오늘이 더 떨렸던 것 같아요. 아니, 이 친구들이 저에게 너무 장난을 쳐가지고, 지난주부터 아까 리허설 할 때까지 계속 초등부 구호 시작하면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까마귀 소리 까악까악 나게 할 거라고 애들이 자꾸 놀려가지고 정말 긴장을 했는데 너무 잘했죠. 네, 우리 아이들이 5월 지난주까지 3월부터 지난주까지 무려 13주 동안 오후 예배 시간에 우리 어른 성도님들께서 여기서 예배 드리는 그 시간에 똑같이 초등부실에서 제자 훈련을 했습니다. 우리가 했던 그 제자 훈련의 이름이 100이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우리 고신총회에서 아이들의 양육하기 위해, 훈련하기 위해 만든 프로그램이었는데 그 프로그램 전체를 다 적용할 수가 없어서 우리는 필요한 부분만 차용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맞춰서 13주간 진행을 했습니다. 저희는 여건상 다 하지는 못했는데, 만약에 선생님들이 더 계시면 이 훌륭한 프로그램을 모두 다 녹여서 적용해 볼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아쉬웠어요. 그래서 많이 많이 우리 초등부에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크게 세 부분으로 진행이 됐는데,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놀이 활동, 공동체 게임 활동, 그리고 말씀 암송, 그리고 율동, 이렇게 크게 세 부분으로 진행됐습니다. 아까 보셨겠지만, 아이들이 율동을 처음 시작할 때 이렇게 했어요. 이 찬양을 계속 했는데, 지금은 굉장히 얌전하게 한 거예요. 원래 저쪽에서 할 때는 막 저를 밀치고, 막 전도사님 자리 뺏어가면서 열심히 하거든요. 그리고 이것보다 동작도 훨씬 크게 해요. 왜냐? 저보다 더 웃기게 하려고. 그래서 정말 재미있게 매번 그런 율동 시간을 가졌는데,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우리 엄마 아빠가 보시기에, 성도님들이 보시기에는, 아, 저 친구 잘한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지만, 제 눈에는 지금 굉장히 잘한 거예요. 왜냐하면 각자의 특성에서 최선을 다해서 한 만큼 했거든요. 그러니까 칭찬을 해주실 때는 꼭 모두에게 다 잘했다라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율동 시간을 갖고, 또 이제 가장 좋아하는 게임 활동 시간을 갖는데, 무조건 팀별로 합니다. 이제 아이스 브레이킹 게임을 제외하고, 진짜 게임을 할 때는 무조건 팀별로 하는데, 그때는 자원자를 받아서 팀장을 정해요. 그래서 돌아가면서 팀장을 하고, 우리 팀원을 자기가 뽑습니다. 막 머리를 굴려가면서, 아, 이 친구를 데려오면 우리 팀에 이런 도움이 되겠지 하는 나름의 전략을 세워서 팀을 뽑는 거예요. 그렇게 팀별로 게임을 진행하는데, 가장 좋아했던 게 아까 이야기했듯이 달리기였어요. 근데 달리기를 그냥 하지 않고 미션이 추가되면서 달리겠죠. 그런데 그때마다 하면 할수록, 거듭할수록 놀라운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처음에는 와 신나서 혼자 막 달려요. 근데 그렇게 해도 우리 팀이 승리할 수 없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팀 전체가 잘해야 승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혼자 막 하던 친구들도 쟤를 이렇게 해줘야 내가 이길 수 있겠구나를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 차이가 있고 성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달리기란 종목은 반드시 빠르고 느린 친구가 나오는데, 팔짱을 딱 끼고 가장 어린 친구가 나가 떨어지 않게 양옆에서 부축하면서 달리는 거죠. 회를 거듭할수록 아이들이 어떻게 해야 우리 팀이 함께 승리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배워나갔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잘 뛰고 빨리 뛰어도 금발고 규칙을 어기면 탈락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막 무시하고 하다가도 계속 탈락당하니까, 선으로 들어와야지! 선 안으로 들어와! 하면서 코치를 해가면서 아이들이 막 게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연령도 다 다르고 성별도 다르지만 함께 어떻게 시간을 보내야 되는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암송해온 거를
모두 앞에서 이야기하고 체크받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암송을 잘하는 친구도 있고 잘 못해오는 친구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누구도 안 하려고는 안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외워서 검사 받으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 아이들에게 있었어요. 그리고 또 처음에는 제가 엄청 엄격하게 검사했거든요. 한 글자 틀리면 다시 했어요. 근데 이제 중반이 넘어가면서부터는 아이들이 뒤에서 막 제스처를 하면서 가르쳐줘요. 막 1장 2절이야 하면서 뒤에서 막 가르쳐줘요. 저 다 알고 있죠. 그렇지만 서로 돕게 하기 위해서 그냥 허용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암송을 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아이들이 매주 한 구절씩 새로 배웠고 오늘까지 올 6월까지 24구절을 외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 24구절 외운 거는 6월 마지막 주에 암송 대회를 진행을 해서 그거 역시 시상을 하게 됩니다. 참 대견하죠. 그런 이런 대견한 아이들과 올 여름에는 이 아이들의 지경을 더 넓게 해주려고 여름 캠프를 외부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지금 속상하게 우리 초등부에 남자 선생님이 없으세요. 그래서 남자 아이들과 함께 지내준 선생님이 없어요. 제가 오늘 여기 올라오기 전까지는 오늘 여기서 함께 동행할 남자 선생님 안 나오면 안 내려가겠다라는 마음으로 올라왔는데 그럴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캠프를 동행해줄 남자 선생님 한 분 자원 받습니다. 꼭 마음이 움직이시는 분들은 꼭 함께 해주세요. 우리 아이들도 캠프 참여하고 싶습니다. 네, 어느 날 이름을 밝힐 수는 없지만 한 아이가 저에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전도사님, 저 오늘 주일 오후에 친구 생일 파티가 있는데 거기 안 가고 저 백 프로그램 참여하려고 왔어요. 백 프로그램 참여할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아이의 말이 너무도 기특하고 예쁘고 저에게 힘이 되었습니다. 그 어린이는 친구의 생일 파티라는 너무너무 즐거운 시간을 버리고 이 훈련을 선택한 거예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말씀 제목이 BCD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일까 하시겠지만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제가 영어 발음이 좀 안 좋지만 벌스와 데스 사이의 초이스다. 해서 B와 D 사이의 C다 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의 삶에는 좋든 싫든 언제나 선택이 따르는 것 같습니다. 사소한 일상의 선택에서부터 큰 중요한 인생의 선택까지 언제나 우리는 선택을 해나가야 하는데 과연 어떻게 선택을 해야 이게 바른 선택일까가 늘 고민이죠. 그것이 인생의 최대 난제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함께 나누고 싶은 우리 킹덤 스토리 오늘의 본문에 이 선택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1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고 10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왕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칼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은 오전에 우리 아이들에게도 나눈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초등부와 유아 유치부 그리고 오늘 어른들의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 이게 막 세 개가 머릿속에서 지금 막 짬뽕이 돼가지고 너무 헷갈려요. 근데 정신을 잘 부여잡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드디어 약속의 땅 목전까지 온 것입니다. 가데스 바네아까지 왔는데 이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그 땅이 어떤 곳인지 한번 확인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민수기서에서는 마치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이들이 정탐한 것처럼 보이지만 신명기 1장 22절에 살펴보면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라고 모세가 그렇게 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요청으로 정탐이 진행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신 거죠. 그냥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정탐할 사람을 이스라엘 지파에서 한 명씩 선출을 합니다. 그런데 정탐꾼을 보낼 때는 이스라엘에서도 보통 사람을 보내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스라엘 한 지파를 대표하고 이스라엘 전체를 대신해서 정탐꾼을 보냈어야 했기 때문에 생각해 보면 정탐꾼으로 뽑혔다라는 것 자체는 그 지파에서 어느 정도 인정받는 사람, 실력이 검증된 사람이었다라는 뜻일 겁니다. 그리고 또 정탐을 하러 들어가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어떤 상황에서도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을 겁니다. 또 판단하는 능력도 있었어야 될 거고 상황을 보는 눈도 있었어야 될 거고 혹시 모를 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기지도 가지고 있었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탐꾼들은 12명 모두 보통의 사람들은 아니라 어느 정도 실력과 그 능력을 갖춘 그런 인재들이었다라는 말입니다. 이 정탐꾼들이 가나안 정탐을 마치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이 정탐꾼들의 입만 주목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어떻게 말을 할까? 어떤 이야기를 해줄까? 조마조마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 모두의 기대와는 달리, 모두의 바람과는 달리 그 10명의 이야기가 너무도 처참합니다. 그 땅 자체는 너무너무 아름답고 풍성한 비옥한 땅이지만 13장 28절을 보니 민수기 13장 28절을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라고 말합니다. 그 땅의 거주민들은 너무도 힘이 세 보이고 단단해 보이고 그 성읍이 너무도 견고했고 결정적으로 거기 사는 사람들은 거인 족속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에 가나안 성벽의 높이가 어느 한 신학자는 915m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폭은 45m 정도 된다. 그 915m라는 높이는 우리가 이렇게 만만하게 보는 저기 있는 소래산이 472m예요. 그러니까 소래산의 두 배. 그러니까 그 앞에 서면 그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의 높이, 그 정도의 높이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거인족, 그냥 타고나면서부터 기골이 장대한, 힘이 센 그런 거인족들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과 그런 대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전쟁을 해야 된다? 10명의 정탐꾼들은 이건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다시 말하지만 이 정탐꾼들은 보통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실력과 능력을 갖췄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보기에 이건 아니다, 이건 안 된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때 오직 두 명의 사람만 이 의견에 반대하고 나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누구죠? 우리 초등부? 맞아요. 갈렙과 여호수아만 이 의견에 반대하고 나섭니다. 아니다. 우리는 그 땅을 취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이 모든 정보를 다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택해야만 합니다. 10명의 말과 2명의 말. 10명의 말과 2명의 말 중에서 선택을 해야 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10명의 말을 듣기로 선택합니다. 우리 민수기 14장 1절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아멘. 온 이스라엘이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은 모세와 아론에 대한 원망, 나아가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까지 커져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250만 명쯤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패닉 상태에 빠져버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려움은 그 실체가 바로 나의 상상입니다. 그렇게 될 것 같다라는 나의 생각입니다. 이스라엘은 아직 가나안에 들어가지도 않았고 그들과 싸워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해보지도 않았지만 질 것 같아. 해보지는 않았지만 우린 안 될 것 같아 라고 판단을 내린 겁니다. 마치 경기 전에 선수가 상대를 보고 아, 나는 질 것 같아 하고 기권패를 던져버리는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은 해보지도 않았지만 나의 상상 속에서 나는 이미 졌고 그 상상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판단했습니까? 거인족이 있고 그 땅의 거주민들이 너무 강하고 그 성읍이 너무 크고 단단해 보였기 때문에 이 나열된 스펙들이 너무도 나를 위축시켰던 겁니다. 또 두 명이 아닌 열 명, 이 열 명이 말하는 다수의 소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축시켰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이런 것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다수결의 함정, 그리고 이 여러 가지 스펙들. 동양권에서는 특히나 이 다수의 소리에 거슬러 가는 게 참 힘듭니다. 우리나라도 무언가 하나가 유행하면 그 유행에 동참하지 않으면 내가 시대를 잘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고 뒤처진 것 같고 또 그것을 잘 따라가야 마음이 안정되고 놓이고 그런 현상이 많이 보이지요. 또 스펙은 어떻습니까? 어느 학원, 어느 대학, 어느 직장, 어떤 차 정도, 어떤 집 평수 정도는 가져야 혹은 그렇게 해야지 내 마음이 안정되고 자부심을 느낍니다. 혹은 그 반대가 되면 위축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라 할지라도 이러한 스펙들, 이런 다수결의, 다수의 소리들에 자꾸 눌려서 위축되고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고 서는 것은 이런 것들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무엇에 달려있는지 오늘 말씀에서 갈렙이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장 8절, 9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니. 아멘. 갈렙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그 땅은 우리에게
주는 땅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그 주체가 하나님이라고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갈렙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정리하자면 사실 이 땅은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미 주시겠다라고 약속했던 땅입니다. 근데 그 땅을 소유할 수 있는 취할 수 있는 관건은 결국 하나님이 주시느냐 아니냐, 하나님이 그 주체가 되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얻기 위해 점검해야 할 건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느냐 아니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아니냐라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스펙을 줄줄 읊어대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해도 거기에 속지 마십시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그 말에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그냥 두지 마십시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우리를 덮쳐오고 그 스펙들이 없을 때 두려움에 벌벌 떠는 자들이 우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정말로 필사적으로 묻고 확인하고 점검해야 할 것이 있다면 지금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가 아닌가입니다. 그런데 슬프게도 언제나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걸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도무지 그 믿음을 그것을 믿기로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아십니까? 언제나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먼저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거야 라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만들라고 하신 것이 있습니다. 얘들아, 뭘 만들라고 하셨지? 두 글자? 맞아요.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만들라고 하신 것 바로 성막입니다. 성막을 통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라는 것을 실물 교육시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성막을 세우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성막이 다 사라진 신약시대 때는 어떻게 함께 하셨냐면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장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이 구절에 성막을 세우다라는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어떤 말일까요?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요한복음 1장 14절에 성막을 세우다라는 이 구약의 단어가 신약 성경에 가서 딱 쓰였는데 그 한 단어가 여기 들어있습니다. 바로 거하심에 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땅에 거하시는 것은 구약시대 때 성막이 세워진 것과 같은 뜻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끝이 아니었죠. 예수님이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결국 자기가 죽으시고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이제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부천 초대가족 여러분, 온 세상이 아니라고 말해도, 또 나의 스펙이 너무 초라해 보여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떤 상황 앞에서도 어떤 문제 앞에서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하시겠습니까? 이제 어떤 상황 앞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는 이 사실을 믿기로 선택하신다면 우리는 250만 명의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가나안 땅을 밟게 될 겁니다.